달람도 당뇨 확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당뇨에 걸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식이요법이에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모든 걸 다 가진 남자 달람이 여러분들한테 건강을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자, 교단님,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모르죠. 제가 일부러 말을 안 해줬습니다. 대략 예측해보세요. 몇 명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중에 10%. 오, 맞습니다. 우리나라 당뇨 확정, 당뇨를 이미 확정받으신 분들이 524만 명이라고 합니다. 당뇨 전 단계 있죠? 이거 조금만 더 넘어가면 당뇨예요 라고 하는 분은 몇 명이나 될까요? 모르겠어요. 1427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만나시는 분들 네 분 중에 한 명은 당뇨를 관리하셔야 되거나 이미 당뇨세요. 근데 이런 핫 트렌드에 제가 뒤처지면 됩니까? 그래서 달람도 당뇨 확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상위 10%에 달람이 빠지지 않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올해 초에 병원에 우연히 좀 방문했다가 너무 이렇게 막 목이 타는 듯이 잘 때 막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게 당뇨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피검사를 해봤더니 아, 당신은 확실한 당뇨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는 당뇨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뇨에 걸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식이요법이에요. 그죠? 근데 자기장님 맨날 강의 다니죠? 저 맨날 새벽 늦게까지 미국 주식 투자하고 있죠? 이게 식단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식사도 불규칙하고 둘 다 바쁜 상태에서 식단을 막 준비해야 되잖아요. 가능합니까? Nope. 그죠? 야채 위주에 무슨 곡물 위주에 막 반찬 차려갖고 저염식으로 먹고 가능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귀리입니다, 귀리. 소위 말하는 오트밀 식사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귀리에다가 이제 우유를 말아서 먹으면 이제 오트밀이잖아. 요게 이제 당뇨도 안 오르고 어떤 단백질 성분이라든가 어떤 비타민 성분이 많은 요게 이것도 슈퍼푸드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귀리도. 그래서 요걸로 해서 먹으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귀리는 이제 대용량 4.8kg짜리를 사서 사료처럼 먹고 있었는데 우유가 너무 비싸요, 일단. 그리고 우유를 어때요? 성인이 돼서 먹으면 소화가 안 되죠. 그죠? 잘 안 돼요. 성인이 돼서는 우유를 소화할 수 있는 분들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오트밀을 먹고 나면 화장실을 엄청 가야 돼요. 다 헐었어, 지금. 진짜 피가 날 정도로. 너무 디테일하게 죄송합니다. 아무튼 먹다 보니까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유도 비싸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그래서 야, 이게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알아보니까 이게 두유를 만들어서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나 몰랐네. 그래서 저희가 막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예요? 보통은 이제 제품에 계신 관계자분께서 먼저 너네 이거 한번 리뷰 좀 해봐라 이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이건 반대입니다. 저희가 막 검색을 해보고 이 제품을 컨택한 다음에 리뷰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드려서 이 제품을 골라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리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딱 보시면 어떤 게 좋아 보이세요, 다그다님? 그냥 보시기에. 그냥 보기에는 예뻐요. 그쵸. 이렇게 고르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네, 유리예요, 강화유리. 보통은 이제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근데 뭐가 좋을까? 유리로 되어 있으면 직관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유리에 나중에 이거를 이제 죽처럼 끓이거나 두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거 눌러붙어요. 금속 제품들. 근데 이건 잘 눌러붙지 않아요, 이 제품은. 그리고 바닥도 세라믹으로 돼 있어서 굉장히 위생적으로나 안전적으로도 훨씬 더 안전한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이미 홈쇼핑에서 3차, 4차까지 완판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담당자분께서 처음에는 진행을 안 하시려고 하셨어요. 굳이 왜?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쫄라서 막 해줘!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고른 제품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써보면 좋겠습니다. 서론이 길었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리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추가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여기 나와 있는 곡물들 저희가 다 이용해서 먹는 제품입니다. 근데 베이스는 이 콩이에요, 무조건. 검은 콩이나 이 흰 콩을 이용해서 두유를 만들어서 그 안에 견과류도 있죠. 아몬드, 그 다음에 해바라기 씨, 뭐 호박씨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단호박이에요, 단호박. 저희가 농사 지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사 지은 늙은 호박 이런 것들, 특히나 단호박은 그나마 조금씩 먹어요. 근데 이거 늙은 호박 농사 지어놓고 잘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된장찌개나 좀 넣어먹으려고 농사 짓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너무 많이 열려요. 이거 아마 농사 지어 보신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호박이 너무 많이 열려. 우리가 먹고도 남아요. 그러면 이렇게 늙은 호박이 되거든요. 물론 씨앗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 잘 안 먹게 돼요. 근데 요것도 요 두유 만들 때 조금씩 잘라서 넣으시면 굉장히 건강식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요 두유를 만들면서 하나 좀 추천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요게 뭐냐면 렌틸콩입니다. 아까 요 귀리와 더불어서 렌틸콩도 슈퍼푸드예요. 근데 이 렌틸콩을 최근에 좀 저희가 많이 먹기 시작했거든요. 콩하고 섞어서. 그 이유가 뭐냐면 얘가 당뇨를 관리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단백질은 굉장히 풍부하면서 당은 거의 없고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 두유를 만드시면서 렌틸콩 꼭 한번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콩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 가지를 돌아가면서 섞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먹으면 지루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골고루 사서 견과류까지 해서 드시면
이 콩만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맛있고 아주 고소하고 건강을 챙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품들 이용해서 제조하는 과정을 보여드릴까요? 일단은 제일 베이스로 콩만 이용해서 한번 베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참, 제가 냉장고 갔다 올게요. 보이시죠? 요게 이제 요거 흰콩 갖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두유로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해 놓고 마시는 거예요. 물처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손님들 집에 왔을 때 우리 좀 당황한 적 있죠? 뭐가 있냐면요, 음료 같은 거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기호에 안 맞는 거야. 예를 들어서 탄산음료라든가 뭐 이렇게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를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최근에 어르신들은. 근데 우리는 젊으니까 모르고 그걸 막 내준단 말이야. 근데 안 먹어, 안 드세요. 그러면 우리도 불안하잖아, 음료를 내줬는데. 근데 이거를 주잖아요, 안 드시는 분이 없어요. 다 원샷이야. 몸에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좀 넉넉하게 만드신 다음에 이렇게 냉장고에다가 보관해서 시원하게 드셔도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조하시면서 요령이 생기면 물량을 조절하면 죽으로도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제품을 또 선택한 이유가 하나 더 있네요. 참, 요 제품이 1300ml, 1.3L, 그러니까 거의 동급 최대 용량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을 만들었거든요. 한국 사람들 뭐가 급합니까? 성격. 그렇죠, 성질 급해요. 근데 막 뭐 500ml, 800ml 하잖아. 그러면 두 잔 나오고 뭐 세 잔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거 언제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밀리빙사 두유 제조기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두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컵이 하나 동봉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레시피북이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돼요. 이 안에 이제 어떻게 두유를 만들어 먹는지 초반에는 이 레시피를 좀 따르세요.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설명서 안 봐. 그냥 만들어.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기가 그랬어요. 그쵸, 제가 그랬어요. 뭐냐면 여기에 보면 레시피북에 자 이렇게 콩 3컵에다가 물 400ml 넣으세요 하는데, 이 컵이 들어있는 걸 확인도 안 하고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종이컵으로 3컵을 넣었어요. 여기 어떻게 됐겠어요? 막 두부가 만들어지고 있더라고. 막 용암 끓듯이 뽁, 이게 팍팍팍팍 이렇게 보글보글 끓였는데 너무 물이 없으니까 뽁뽁 이렇게 용암 끓듯이 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컵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안에 나와 있는 레시피북에 있는 컵. 그래서 이 안에 34가지 이상의 레시피가 있으니까 요걸 베이스로 기본으로 한번 해보신 다음에 자기한테 맞게끔 응용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그냥 설명서 읽지도 않고 그냥 3컵 종이컵으로 넣으면 대참사납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으로, 제일 기본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대로 자, 한 컵. 저희는 일단 3컵만 해보겠습니다. 2컵, 3컵, 4컵을 하죠. 이왕 할 거 많이 만들어놔야지. 보통 이 레시피북에 나와 있는 기준은 요 한 컵에 물 200ml입니다. 저희가 몇 컵 넣었죠? 4컵이요. 그렇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800ml를 넣으시면 돼요. 요 앞에 800ml라고 친절하게 눈금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800ml까지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홈이 하나 있습니다. 홈 있는 부분 딱 눌러주세요. 그리고 요 제품이 이제 유리다 보니까 이게 끓이는 거나 익히는 과정에서 뜨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 덮개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딱 씌워주시면 돼요. 그러면 혹시나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반려견 동물들이 있는 데서도 이렇게 안전하게,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앞에 보시면 터치 패널이 있어요. 터치 패널 뚝 보이시죠? 그래서 맨 앞에가 두유거든요. 이렇게 선택하면 깜빡깜빡해요. 그죠? 그리고 가만히 뜨시면 돼요. 이렇게 한번 가동해 봅니다. 얘가 이제 간을 보는 거예요. 이 안에 콩하고 들어있나 이렇게 확인하는 겁니다. 센서가.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될까요? 이제부터 자기 할 일 하면 돼요. 그쵸, 아무거나 하면 돼요. 설거지 하고 뭐 밖에 나가서 진순이랑 놀고 잘난 척 이런 거 하면서 놀고 있으면 돼요. 그러고 나서 와보면 알아서 조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요게 다 완성될 때까지 잠깐 나가 있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가시죠. 달기다님 요거 자르지 마시고 조리되는 전 과정 한번 보여주도록 하시죠. 네. 자, 이렇게 타임랩스 설치해놓고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짜잔! 어떻습니까? 저희가 자르지 않고 라이브로 쭉 연결한 겁니다. 다그당님이 아마 편집 이렇게 쭉 빠르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두유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점 몇 가지를 여러분들 짚어줘야 돼요. 뭐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여기다 안 해봤어. 제가 다 합니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자, 놀라운 점 첫 번째, 저희가 이 콩을 불려서 넣지 않았어요. 그죠? 딱딱한 콩 그냥 넣은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제가 이걸 꺼내놓고 이 두유가 제조되는 동안 40분 넘게 여기 있었거든요. 보통 이런 거 갈아넣으면 층분리 일어나죠? 아니요. 층분리 일어났습니까? 층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왜냐면 이 두유 제조기에 이 믹서 날이 달려 있잖아. 이게 12중열 날입니다. 굉장히 크리미하게 갈아줘요. 그러니까 이런 층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아주 부드럽고 크리미한 두유를 여러분들이 즉석에서 바로바로 만들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믿을 수 있잖아요. 국내산으로.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걸로 재료를 만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리고 최근에 요 아몬드 가지고 많이 만들어 드시더라고요. 왜 아몬드 음료 같은 거 요새 유행하잖아요. 뭐 아몬드 땡땡땡 갖고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있어요. 뭡니까? 다 봐요. 아니요. 더럽게 비싸요. 당뇨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또 왜냐면 제로라든가 당이 빠진 것들이 출시가 아예 안 돼 있기 때문에 저같이 당뇨인 사람들은 아예 먹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혹시나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다가 이제 뭐 설탕이라든가 기호에 맞게끔 다른 것들을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당뇨가 있는 분들은 소금만 살짝만 간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 됐을 거예요. 왜? 제가 수십 번 해봤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처음이시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전도끼를 벗기시고요. 코드를 먼저 탁 빼주시고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주시고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자, 와, 어떻습니까? 끝내주죠? 이대로 바로 쭉 들이키면 입안 다 벗겨집니다. 뜨겁습니다. 이 상태로 이제 덜어놓고 식혔다가 냉장고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 이 상태로 바로 조금 조금씩 드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왜 그 배지밀 AB 있는데 배지밀 A 있죠? 그 맛이에요. 드셔보세요. 닭다리님이 제일 싫어하는 맛이죠? 여기에는 지금 소금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죠? 딱 그 맛이에요. 두부 맛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거품도 이렇게 탁 나고 굉장히 크리미하게 아주 잘 됐습니다. 엄청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몇 번 해보시면 아 나는 이거 좀 묽은데 싶으면 좀 물을 줄이시면 되고 아니 나는 좀 된데 하면 물을 좀 더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다른 재료도 있죠. 뭐 단호박이라든가 이런 렌틸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콩하고 섞어서 하셔도 되고 따로 하셔도 되는데 몇 번만 해보시면 감이 딱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물 조절하셔서 설탕이나 소금이나 이런 것들 조절하셔서 드시면 굉장히 만족할 만한 어떤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드시면 또 좋은 게 있어요. 뭐죠? 부모님들, 아이 있는 부모님들 있죠, 특히. 예, 애들한테 막 단 거 이런 거 먹일 수 있어요? 너무 좋죠. 고소하게. 아이들도 잘 먹습니다. 이렇게 갈아 놓으면 고소하고 이 거품이 있고 약간 카푸치노처럼 만들어지거든요. 맨 윗부분은 여기를 먹으면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직장 다니는 남편분들이라든가 뭐 학교 가는 아이들 등산 낚시 갈 때 싸갖고 드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가 있다 보니까 요것들을 조금 죽처럼 만들어요. 일부러 물을 양을 한 3분의 1 정도를 더 줄여요. 그래서 죽처럼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해 놨다가 이제 끼니 대용으로 계속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콩 베이스에서 요거 한번 넣어보고 요거 한번 넣어보고 요거 한번 넣어보고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용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제품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건강 관리하는데. 그리고 세상이 참 좋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두유를 이렇게 집에서 믿을 수 있는 재료들로 이렇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세상에 와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들이라든가 부모님들, 친구, 지인분들한테 선물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두유를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작가님? 씻어야죠. 그렇죠, 청소가 남습니다. 그게 제일 싫어. 자, 그래서 이 청소도 기가 막히게 됩니다. 아, 세상 너무 좋아졌어요. 청소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유를 다 따르고 나오면 안에 이제 거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남아요. 그죠? 요게 이제 글라스예요. 밑에 바닥은 세라믹입니다. 근데도 이렇게 남죠. 근데 이게 이제 금속이면 어떻겠어요? 더 많이 눌러붙을 거예요. 근데 요 제품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방에 해결 가능합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요렇게 물을 1300ml라고 돼 있는 눈금에 최고 상장까지 부어줍니다. 자, 그리고 요게 바로 특허받은 청소솔입니다. 요 제품을 안에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보시면 요렇게 네모나게 돼 뚫려있는 부분 있죠? 요게 이제 그 칼날 사이로 들어간 겁니다. 요 솔이 바닥에 붙게끔 칼날이 요 사이에 오게끔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바닥에 닿으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터치패널에 보면 맨 끝에 메뉴에 세척이라고 있어요. 그 세척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척을 선택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세척이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가서 한번 비워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패킹 부분에 혹시나 잔여물이 있다면 그 부분만 물로 한번 싹 씻어내주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청소가 됩니다. 특히나 이 칼날 밑에라든가 저 안에 부분 있잖아요. 손 닿기 어려운 부분들을 저 솔이 청소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 입구 부분 이런 데만 이 패킹 있는 부분들만 신경 써서 한 번만 물로 헹궈주시면 세척이 끝납니다. 굉장히 간편하죠. 그리고 이 제품을 여러분들 드리려고 저희가 몇 개 다 받으려고 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런 것들 리뷰하면 꼭 선물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된답니다. 왜냐면 이게 안 그래도 완판이에요.
아마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품들을 좀 나눠드리는 것까지는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아 그래도 우리 자신님들한테 좀 혜택을 좀 줘라라고 이제 징징거렸죠. 그러니까 이 제품을 구입하시고 나서 인증을 하시면 이제 그 구매 확정 누르잖아요. 그때 인증을 하시면 오메가3를 하나씩 보내드리기로 했으니까 그 구매 확정 누르실 때 달그닥 TV 보고 구매했다라고 하시면 담당자분들이 그거 체크해서 오메가3를 하나 무료로 보내드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제품들 리뷰하고 어떻게든 우리 광고주님한테 하나씩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나눔도 하는 그런 달그닥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밀리빙 두유 제조기로 우리 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시연을 해드렸는데요. 이거 하나 있으니까 제가 너무 편해졌어요. 혼자 다 해먹으니까. 그렇죠. 제가 알아서 해먹습니다. 저처럼 바쁜 아내분들은 이거 남편분 하나 꼭 선물해 주시면 강추 드리겠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입니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기원 드리고요. 여러분 항상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